지금부터 뱃살 빼기 프로젝트 복부 비만을 시청자 여러분의 이제 어제 복부에 대해서 복부 비만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. 복부 다이어트 한다고 많은 종류의 복부 다이어트 식품들과 운동과 많은 이 복부 비만을 빼는데 많은 그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도 오늘 제 1탄으로서 간단하게 집에서 복부 비만에 좀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간단하고 편리하고 쉬운 복부 비만 빼는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좋으시면은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요 대나무 있죠? 첫째 대나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대나무가 열 잡고 그냥 간단합니다. 열꾹 눌러주면 됩니다. 꾹꾹. 자, 골고루 치아 받듯이 쭉쭉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. 대나무가 이게 다용도입니다. 도깨비 방매이죠. 앞은 적당하게 자기의 스스로 몸에 맞게 이렇게 자극을 주면 됩니다. 요런 동작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하면 됩니다. 이 맥주병이죠. 맥주병도 가능합니다. 요 지압하기도 굉장히 좋죠. 요 주둥아리가.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지그시 누르고 이 복부가 많이 굳어 있으면은 이살 빼는데 잘안 빠집니다. 이 굳어 있는 속근육과 이 장기에 자극을 줘가지고 이 굳은 배를 푸는 겁니다. 이 풀면은 살도 빠지고 복부 건강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죠. 자, 이 가지고 이 돌리도 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좌우로 한다. 둘, 셋, 넷, 다섯. 돌입니다. 자, 우리 이거 누르는 거탑 떼는 것도 좋습니다. 적당하게 두드리면 됩니다. 너무 또 과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압을 조정해가지고. 골고루 두드리면 됩니다. 자, 대나무.
그렇습니다. 자, 손으로 쪼그립니다. 이것도 단전치기라 하죠. 단전호흡도장에서는 단전치기를 말합니다. 아주 조금 밑에 아랫배를 치는 게 하단전인데, 하단전치기, 단전치기입니다. 자, 이런 트림도 올라오죠. 자, 밥그릇 있죠? 밑에 깔고, 놓고, 이 배를 갖다 댑니다. 자, 쭉쭉 눌러주면 됩니다. 가만히 있어도 되고. 자, 흔들어 주시고, 흔들어도 되고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나무 뭐 이런 걸 가지고 복부에 자극을 줘가지고 시범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꾸준하게 이 대나무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복부 살도 빼고 복부의 건강도 지킵니다. 자, 이때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자, 행복하세요.